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계속돼야 된다. 오늘은 그래서 뭘 가져왔냐면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떡볶이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있으면 먹는 편인데 굳이 이제 먹으러 찾아가거나 이러진 않는 편.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시켜 먹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한 뒤로는 통지당해서 주의를 해. 떡볶이가 여러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작은 거, 큰 거, 뭐 밀떡볶이, 뭐 쌀떡볶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어떤 카테고리 통합을 했냐면 국물떡볶이. 국물떡볶이. 국물떡볶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나온 제품들로 쫙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피코크의 국물 떡볶이인데요. 저희가 재밌는 거를 찾았습니다. 뒤에 이제 제조사 같은 거를 찾다 보니까 요건 제조원이 이제 경북 경주시 현곡명 안현로 358-7에 있는 미정이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있어요. 미정당 경주고 여기도 이제 제조사가 경북 경주시 현곡명 안현로 358-7이라서 같은 데에서 만드는 떡볶이인데 또 어떻게 다를지 저희가 제조법을 따라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제조할 건데요. 떡을 개봉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얘는 쌀떡이고요. 쌀떡 파십니까? 밀떡 파십니까? 저는 구분을 못해요. 에?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오 마이 갓. 그 정도로 떡볶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밀떡이었죠? 쌀떡인데? 쌀떡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구분을 못한다니까? 쌀떡. 쌀떡이에요? 저는 이 정도 느낌이 밀떡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냥 거의 씹는 느낌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쫀득쫀득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밀떡은 그냥 조각이 납니다, 밀떡은. 이것도 조각이 나는데요? 다음에 그러면 바로 미정당을 해볼까요? 사각 어묵이 있어요. 좀 전에는 긴 어묵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떡볶이 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있습니다. 넉넉한 크기의 오목한 코팅 냄비에 물 450cc와 떡소스 원묵을 해동 없이 넣고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인 후 가볍게 저어 떡을 분리합니다. 6분간 더 끓입니다. 원래 이렇게 떡이 불어나나요? 얘는 무슨 떡이에요? 얘는 밀떡이네요. 원래 밀떡은 이런 거예요? 쌀떡에 비해 근데 불긴 합니다. 밀떡이. 아 그래요? 네. 무슨 차이지? 얘는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는데? 얘는 치아를 튕겨내잖아요. 아니 튕겨내는데? 아니 근데 같은 공장에서 저는 맛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맛이 다르네요. 소스 맛은 확실히 다르다. 소스 맛 확실히 달라요. 얘는 깊이감이 거의 없고요. 단맛도 더 약해요 훨씬. 첫 번째 건 좀 더 꾸덕했는데. 아 약간 소스 맛으로 구분. 이거 뭐 국밥 챌린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좋다.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다음 거는 사과 떡볶이 레시피입니다. 우리 사과 떡볶이. 이거 예전에 그 통천이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제조사가 오마댕입니다. 냄비에 물 300ml. 끓으면 떡을 넣고 어묵을 잘라 넣어주고 소스를 넣고 2-3분간 약간 라면 끓이듯이 하는 건데요. 물을 끓인 다음에 넣는데요. 양이 좀 많네요 여기. 양이 많아요. 국물이 많아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떡이에요? 이건 쌀떡. 좀 전에 먹은 거랑 차이는 없어요. 여기 더 맛있는데? 그래요? 네. 단맛이 좀 더 다르지 않아요? 오늘 저는 복병입니다. 모든 게 다 비슷한 맛이에요. 굉장히 좀 국물이 은은한 단맛이 잘 나네요. 네. 사과즙을 넣나? 여기 사과 퓨레가 있어요. 아 사과 퓨레가 있어요? 네 사과 퓨레가 있네요. 자 다음 제품은 곰곰의 추억의 오리지널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떡과 어묵 큰 거 그 다음에 깜장 소스가 있고요. 빨간 소스가 있습니다. 떡! 빨간 소스, 깜장 소스, 식용유 한 스푼을 넣고 센 불에 볶습니다. 그 다음에 360ml와 어묵을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고 떡이 부풀어 오르면 됩니다. 이건 약간 볶다가 하네요. 기름 떡볶이도 아니고. 근데 얘는 엄청 불어난다. 그렇죠? 얘도 밀떡인가요? 아, 얘 밀떡이에요. 무조건. 안 봐도 밀떡이에요. 밀떡은 불어나네요? 얘는 맛이 확실히 다른데요? 지금까지 먹었던 거랑 맛이 확실히 달라요. 뭔가 이 국물에 조화가 약간 좀 다른 거에 비해 살짝 깨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우주 왕복선에서 먹는 떡볶이 맛이랄까? 다 보셨어요? 우주 왕복선? 약간 이런 맛일 것 같아요. 아. 지금 볼 거는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인데요. 제조사는 다른데 구성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튀김 어묵이 있고요. 깜장 소스가 있고 떡볶이인데 누가 봐도 좀 전께 열압한 느낌 나는 게 이건 어묵부터 퀄리티가 다른데요. 얘는 밀떡인가요? 예. 오늘 대부분이 다 밀떡이고요. 그치, 쌀떡은 풀무원, 피코크, 오뚜기, 오마댕 이렇게 네 개네요. 벌써 네 개 중에 두 개를 우리가 했네요. 팬에 떡, 빨강 소스, 깜장 소스, 어묵, 물 360ml 끓이. 여기는 볶는 과정이 없어요. 더 맛있게 먹는 팁에 떡과 소스에 식용유 한 스푼을 넣고 센 불에 1-2분 볶으면 풍미가 더 깊어진대요. 아까 그게 풍미가 더 깊어지는 방법이었나 봐요. 그러면 풍미를 더 깊게 만들어 보자고요. 떡볶이지만 풍미가 깊어질 수 있다. 떡이 소스 위에 떠오르도록 충분히 끓으면 완성.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전거는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먹는 떡볶이 맛이었는데 이건 버스 정류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스타일이야. 이건 약간 지구로 착륙한 이후의 우주 왕복선 맛이에요.
고양이 맛. 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차피 잘 안 돼요 구체적으로. 왜냐면 떡볶이 맛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 그래서 이렇게 수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떡볶이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등수는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맛이 다 다르네요. 어, 다르네요. 자, 오뚜기 뚜기네 분식점. 오뚜기는 떡볶이가 두 개였는데 저는 뚜기네 분식점을 가져왔어요. 이게 좀 더 비싸더라고요. 멸치 육수로 우려낸 국물에 먹기 좋은 크기의 쌀떡. 쌀떡입니다. 건조 부산어무? 오 쉣. 뭐야 이거? 구이맨 아니야? 아니 이거는 약간 기술력에서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 없이 떡볶이를 팔 수 있다. 오뚜기는 제가 봤을 때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도 떡볶이를 즐길 수 있게. 근데 왠지 여기서도 토마토 냄새가 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아니에요.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갔어요. 토마토 페이스트 들어갔어요? 네. 오 쉣. 역시 토마토 명가. 이 어묵이 생각보다 불어나진 않네요. 저는 약간 오병이어처럼 엄청 불어날 줄 알았거든요. 오 미쳤는데? 이 정도면 우주 왕복선에 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묵 일단 소스를 먹어봤을 때 약간 새콤한 맛이 나죠. 네, 그 토마토 페이스트 맛이 좀 나고요. 좀 전에 먹었던 애들하고는 또 틀린 맛이에요. 네. 멸치 육수 썼다고 했는데 멸치 육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멸치향 같은 토마토 잔치국수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올반입니다. 신세계푸드의 올반 원조 국물 떡볶이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제로라고 들어있는 건 감미료를 넣어서 설탕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먹기 좋게 잘라놨네요. 부산 그 어묵을. 밀떡이겠죠? 누렇다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들어있고요. 물 450ml. 450. 말랑말랑 떡볶이 떡 소스 어묵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3분간 더 끓여주세요. 전부 다 넣고 3분.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왜냐면 따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따라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국물이 빨간 거에 비해서 간이 많이 안 세요. 떡에도 양념이 많이 안 배. 간이 좀 약한데 칼칼해요. 자, 이번에는 숯떡볶이 계속 쪼르면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랑 제조사가 같아요. 경기도 부천시 삼장로 115번길 65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가. 오, 이건 스프예요. 분말 스프. 가루입니다. 물 500ml를 넣고 나머지를 다 넣고 4, 5분간 끓여줍니다. 얘는 물이 진짜 많다. 거의 라면인데. 진짜. 그리고 라면 스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가루 떡볶이인데요. MSG 돌았다 진짜. 감칠맛밖에 없어요. 야 무슨 떡볶이에서 무슨 세상 만물의 맛이 나냐? 고추장 맛 이런 거 없고 그냥 감칠맛. 지구를 먹는 것 같아 느낌이. 무슨 맛이 다 나. 금미옥 떡볶이랍니다. 금미옥이란 곳이 떡볶이가 유명한가 봐요. 이것도 뭐 떡, 어묵, 소스입니다. 근데 얘는 같은 데서 제조했지만 가루가 아니네요. 프라이팬에 소스를 넣고 잘 풀어준 뒤 밀떡과 어묵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얘는 되게 허여멀겋하고 표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굉장히 색깔이 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표지를 가장 잘 재현한 게 아닌가. 표지에 있는 게 실제 모양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색깔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굉장히 달아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달아요. 단맛이 제일 지배적인데 아까 이런 좀 국물 많은 거 있었는데 우리가 좀 밍밍하다 했잖아요. 보기 얘는 단맛이랑 맛 밸런스 자체가 좀 자극적이어서 거의 다 씹을 때까지 약간 남아있긴 해. 간이 약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끝에 후추 맛이 좀 많이 나네. 풀무원 국떡 가겠습니다. 오, 대파와 양배추 고명이란 게 들어있어요. 이건 어묵이 안 들어있네요. 대신 당신의 어묵 대파로 대체되었다. 모양새가 쌀떡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오 관심이 생기셨나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있어요. 조리되고 난 다음에 먹어봤을 때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얘는 쌀떡인데 떡이 엄청 쫀쫀한데요? 초반에 먹었던 쌀떡은 무너지는 느낌인데 얘는 엄청 탱글탱글한데요? 이거 약간 예전에 학교 앞에서 먹던 거랑 비슷한 맛인데? 저한테는 그 요즘 편의점 가면 이렇게 컵에 냉장코너에 파는 거 알죠? 렌지 대패 먹는 거 그거랑 비슷한 맛이에요. 저는 대파가 들어가서 좋았어요. 여기 어묵만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석관동 국물 떡볶이고요. 안에 내용물은 떡과 어묵과 국물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우 소스가 굉장히 끈적끈적하네요. 거의 고추장 같아요. 근데 좀 길다. 약간 누들떡 같은 느낌. 지금 떡볶이가 본 것 중에 가장 길어요. 석관동 떡볶이는 긴 게 특징인가 봅니다. 근데 이거 집에서 이 정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굉장히 길쭉길쭉해서 있어 보여요. 소심하다. 뭔가 전문점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비주얼적으로는 제일 전문점 같습니다. 이건 또 달라요. 단맛이 굉장히 제한적이네요. 짠맛이 많이 나요. 후추와 고춧가루의 맛이 강한 맛입니다. 이건 라면사를 넣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부산 분식! 이 동네에선 유명하죠. 뭐 핫도그가 들어있는데요. 핫도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은 게 인스타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이랬어요. 떡볶이와
소스 굉장히 진하고요. 오! 카가 생물이 들었어요. 요거는 굉장히 히트다, 히트. 어묵은 1cm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피는 오히려 코 둥글로 1분간 11개, 어묵 2분의 1로 코 둥글로 1분간 골고루 뒤집어 가면서 피를 뽑아서 접시에 담아 준비하고요. 국물 찜. 너무 어려운데요? 뉴비들은 하기 어렵는데요? 익는 것만 해도 벅찬데요, 지금? 지금 어묵이 굉장히 튀기듯 구워지고 있어요. 미쳤다. 튀기듯 구운 거를 별도의 접시에 담아주고요. 400ml와 소스를 넣고 강불로 2분간 끓여. 이거는 단순히 대파가 들어가겠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가 보입니다. 그러네요. 비싼 축이네요. 제일 비싼 게 1385원인데 이것보다 비싼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소하게 한 30원 정도 더 비싸네요. 호텔에서 탄맛 나. 그 누른 맛이 납니다. 누른 맛. 뭘 누른 맛이야. 누른 맛 나는데? 어묵 때문에 나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맛이지? 어묵 구운데서 나는 그 맛 아닌가요? 그런 말을 계속하면 제가 지금 음식 맛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조리 레시피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맛을 유도한 거 아닐까요? 바삭하게 익혀달라고 했으니까 의도했다고 하죠. 네. 마곡동 떡볶이 연구소 청정원입니다. 얘가 제일 비싸요. 얘가 제일 비싸요? 네. 쫀득 사과 과목과 말랑 쫄깃 밀떡 그리고 소스밖에 안 들었는데요. 얘는 핫도그 어디 있어요? 핫도그랑 대파 어디 있는데? 금써. 왜 비싼데? 몰라. 냄비에 물 350ml를 넣고 떡소스 어묵을 한 번에 넣어주세요. 굿. 얘도 좀 색깔이 묽네요. 얘 아까 한 것 중에 이거랑 비슷한 색깔이 있었는데 금미옥. 금미옥? 네. 왜 가장 비싼 줄 알 것 같습니다. 굉장한 양의 복합 조미 맛. 아까 걔보다는 막 맛이 튀진 않는데? 목을 넘겨갈 때 나는 후추의 맛, 들쩍지근한 맛, 입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조미료의 맛,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네임드로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 아닐까. 홍대 미민의 오리지널 국물 떡볶이입니다. 미민의 떡볶이는 홍대를 들러보신 분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나. 소스와 떡 다 같이 넣고 예. 2, 3분 그럴 것 같았어요. 이건 되게 느낌이 좀 다르다. 비주얼이 귀여운 느낌이네요. 밀떡인 거. 징글징글하네. 굉장히 특이한 맛인데요? 무슨 맛이죠? 설탕이 지배하는 맛이요. 리바운드는 설탕이 지배한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 넘어갈 때까지 단맛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다네요. 출발! 고! 출발! 약간 우리가 항상 제일 낮은 거랑 제일 높은 거랑 비슷하게 나왔잖아. 오늘만큼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떡을 먹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소스를 먹어봐. 양념 맛이야.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 나도 좀 달달한 걸 좋아하나 봐. 이거 김치 맛이 나지, 떡볶이에서? 겉절이 맛이 나는데? 액젓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치? 겉절이 맛 나지? 뭔가 김치랑 같이 있었던 떡볶이 먹는 무슨 찹쌀 도넛을 먹는 맛이 나냐, 이건? 워스트는 해물탕 맛이 났어요. 해물탕이요? 이건 약간 이케아 맛 나는데? 엄마의 맛. 아, 어머니의 맛? 뭐가 이게? 아, 그거? 아, 젠장. 자, 오늘은 그냥 시원하게 꼴등부터 까고 가겠습니다. 전체 점수 중에 3.5점으로 핫도그를 준 이유가 있었네요. 그 완전 해물탕 맛이 났어요. 해물탕 맛이 났다. 여기도 비슷한 맛이 왜 오잉이나 저 훈제 같은 새우맛? 약간 이상한 여기가 거기였나? 오뎅 볶았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뎅 볶았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거 보죠. 이거 4점이라서 사실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금미옥. 요게 아까 먹었을 때 좀 달게 느껴졌다는 그거였죠?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간장 맛 같은 게 나던데. 아, 간장 맛하고 3점 줬네. 3점 주셨어요. 나 혼자만 높은 점들을 줬네요. 네. 좀 달달한 게 좋아서. 달달한 걸 좋아해서 그렇다.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4.5점 받은 녀석. 올반.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멸치 맛이 강하다. 그러니까 엄마의 맛이라고 했죠. 엄마 맛. 엄마 맛이라고 실제로 이제 높은 점수를 줬는데 예. 저는 1점을 줬네요. 피코크 편의점 맛. 전 이거 1점 줬습니다. 저는 비렸어요. 좀 비린 맛이 났다. 저도 비리고 좀 묽었어요. 비리고 좀 묽었다. 네. 5등이죠? 네. 미정당. 미정당. 피코크랑 미정당이랑 같은 데서 만드는 거였잖아요. 네. 그죠?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맛이라고 써요. 겉절이 맛이에요. 겉절이 맛. 김치 왜 겉절이 맛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6.75가 이제 둘 다 같은 점이 나왔는데 추억의 국민학교. 추억의 국민학교. 그럼 이건 올반일까요? 오, 곰곰이네요. 곰곰. 야, 이거 케이스도 비슷한데 맛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혹시 6.75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네. 다 6점 줬는데 네. 12점을 줬습니다. 아, 곰곰이 그 제가 딱 좋아하는 단맛이었어요. 아, 곰곰 단맛이다. 얘도 약간 좀 사과 네. 같은 단맛 난다 했는데 사과 맛은 아니었고 네. 단맛이 좀 강하다. 단맛이 좀 강했다. 저 떡꼬치 맛처럼 떡꼬치 맛. 아하. 구성이 비슷해서 과연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나란히 나왔네요.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7점대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동일한 점수가 나왔어요. 7.25점이 나와서 킹뚜기 나쁘지 않았어. 아 킹뚜기 케첩이 들어간 네. 맛 네.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가 있거든. 약간 새콤새콤한 맛 거 나쁘지 않았어요. 동글건조도 있어. 먹을만했어. 친구는 미미네입니다. 미미네와 킹뚜기가 지금 같이 가운데쯤에 왔네요. 7.25점으로 오뚜기는 아까 말했던 토마토 맛 난다. 토마토 맛이 좀 났다. 미미네가 떠먹었을 때 좀 밸런스가 좋았어요. 떠먹었을 때 밸런스가 좋았다. 떠먹고 이럴 땐 별로였는데 국물이 맛있었어. 밀가루 맛이 많이 나서 취향이다. 아 아까 그 밀가루를 떠먹는 걸 즐긴다고 했잖아요. 볼무원. 볼무원이었습니다. 볼무원. 파맛. 파맛이 나서 좋았다. 좋았어. 확실히 이게 건조파가 끓여질 때 나는 그 맛이 전반적으로 느끼한 맛 이런 걸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떡볶이에 파를 좀 넣어서 드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청정원. 청정원, 풀무원 다음에 청정원 이 둘은 항상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냅니다. 달달해서 좋다. 달달해서 은은한 맛이 좋다.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계속 조르면 계속 조르면 아까 제가 입에 넣자마자 MSG 맛이 미치도록 난다고 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우리는 보시죠. 떡볶이는 둘등 맛이다. 오늘 거의 증명을 해가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2등을 했죠. 거의 사실 뭐 3등하고 거의 비슷한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존맛탱. 떡이 긴 걸 보니까 뭔지 알겠네요. 네, 존맛탱이었어. 네. 오늘 이게 작가님이 만점을 준 녀석이네요. 석관동 떡볶이. 이게 약간 저에게 이제 부산식 떡볶이를 느끼게 하는 부산식 떡볶이를 느끼게 약간 해줬다. 달고 짜고 맵고 저는 좀 매콤한 맛이랑 떡이 쫄깃해서 좋았다. 좀 완벽에 좀 가까운 맛. 완벽에 가까운 맛.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점을 안 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1등한 제품은 지금 전체 저희 심사위원 중에 3명이 만점을 줬고요. 작가님도 11점이나 줬습니다. 오 오마댕. 오마댕 사과. 사과. 야 이거 통천 맛. 통천이 보증한 건데 괜찮네. 오호 통천 뭐? 맛자랄이었구나. 맛자랄이지. 그냥 진짜 딱 감칠맛, 매운맛, 짠맛, 단맛 이게 다 아, 완전 떡볶이의 정석. 완전 밸런스가 잘 보였어. 완전 밸런스 좋다. 사과 떡볶이였거든요 이거. 그죠? 3점대가 이제 한쪽 맛에 좀 치우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단맛에 치우쳐져 있거나 뭐 매운맛, 참맛에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미료 상승량이 올라가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함량이 올라가는 그런 맛이어서 이 소스 들어간 제품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근데 평이 나는 것 같네요. 떡볶이는 뭐 조미료가 굉장히 또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떡볶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재료에 아무 감칠맛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떡을 뭐 하루 종일 끓여봐야 무슨 뭐 곰탕 맛이 나겠습니까? 사실 아무 맛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맛은 전부 다 소스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스에 감칠맛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키친마이어는 지금 없어졌지만 이 지금 테스트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제품이 있다면은 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할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냉동 핫도그를 저희 그 내부 제작진이 굉장히 원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핫도그. 하겠습니다. 핫도그.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 바이바이.